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빠른 손을 가지고 있기에 친구들은 저를 이렇게 부르죠. 바로 신의선. 하지만 의장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손님 여러분, 이렇게 빠른 손을 가지고 있다 해서 활용할 곳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필기를 빠르게 하거나 회사에서 할 일이어서도 상사의 눈치를 보면 키보드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척하거나 무상이 없더라 빗방울을 튕겨내며 걸어가는 정도가 그러다 이 손을 처음으로 의미있게 활용한 곳은 다름 아닌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 제 손을 활용한 곳은 통신방 5분대 1명 김동희입니다. 통신방 5분대 1명 김동희입니다. 통신방 5분대 3명 김동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니까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다 1년 사단 전술 훈련할 때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3명 작전지역 전차로 입건하죠. 저쪽 수풀에서 유독 큰 바삭바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확인 후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그곳에 길이가 2m가 넘는 머리가 삼각형인 검은색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그 뱀은 용설처럼 튀어오고 제 옆전을 덮치려고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그 전으로 밀쳐내니 혀를 날름거리는 뱀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들었던 생각 단 하나. 엄마. 하지만 군대에서 재생을 마감할 수 없었기에 우아지경으로 그 뱀의 머리를 쳐버렸고 놀랍게도 뱀은 직사하게 되었죠. 전후를 포함 국룰을 인정받아 사단장 표창을 받게 되었고 그 뒤 제 보직은 통신보안 전화병에서 뱀 사냥꾼으로 그 뒤 전국 각지에 있는 뱀들은 소탐하다며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었죠. 이런 뱀 사냥꾼으로서의 명성이 외국에도 알려졌는지 전역하고 일주일 뒤 인도의 나른드리 모리 총리가 찾아와 인도에 있는 뱀들을 소탕해달라고. 2013년 기준 뱀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숫자가 5만 명에 달하는 나라가 인도였기에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행기 계속 연착이 되고 배 모터마저 고장이나 출발이 지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 손을 프로필로 삼아 3년 만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도착한 뒤 인도 전역에 있는 밴드를 소탕함으로써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 손모양을 보단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찌되었든 살생을 통해 얻는 평화상은 평화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한 단체들이 워낙 많았기에 수상은 수상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셔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건 나쁜 기분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지속하기 위해 귀국한 뒤 BAM, BAM이라는 제약회사를 찾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뱀을 잡고 그 뱀독을 이용해 누구나 신의 손을 가질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었고 약의 안정성 시험을 위해 연구원들과 제가 직접 약을 복용할 때였습니다. 약을 먹자마자 입과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모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쯤 다행히도 저희가 원하는 손이 빨라지는 효과가 연구원들에게 나타났지만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손이 빨라지는 것 이상으로 입이 너무 더 빨라져서 말 빠르게 이 부작용을 치료하고 연구하기 위해 미국 유명한 의사들 초빙해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검사와 결과 검진을 맞은 끝에 받은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Come to Toastmasters. 매일 받아요. 그 이유를 찾아 헤매기 위해 2015년부터 디스트릭트 93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의 효과를 빌려 무대에 서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마치 궁녀가 100개만의 쑥가만을 통해 사람이 되었듯 2년 동안 100개 연설을 달성함으로써 제 입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었으니 혹시라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연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저희 맨제약회사 약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오늘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에게 이 약을 무료로 드리고자 합니다. 약 받아가세요. 의장님.